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도시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공주와 부여, 부여와 공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주는 뭐 누가 뭐래도 백제의 도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아주 고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주의 2층짜리 한옥주택은 일반적으로 단층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2층짜리 한옥주택이 경매에 나와서 아주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재미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흥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관심 가져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1 타경의 499호입니다. 2월 12일 공주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23-6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억 2,500, 67만 2,70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2억 9,700, 97만 1,000원이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80.3제곱미터입니다. 115.0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99.83제곱미터, 30.2평입니다. 2019년도에 건축된 신축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 육성지구,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하수처리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17,500원입니다. 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금강이 되겠습니다. 금강이 되겠고요. 공주시청은 여기고 공주교대는 바로 아래에 있죠. 이곳이 이제 무열왕릉, 여기가 공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죠. 유적지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공주우체국 바로 옆 부분쯤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주 시내에 위치한 물건,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네. 여기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안쪽에 여기에 위치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위치해 있죠. 옛 공주읍 사무소가 있네요. 여기는 공주 청소년 문화센터, 공주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죠. 네,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이 안쪽으로는 지금 로드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만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렇죠? 네, 이렇게 이곳에는 이제 한옥 건물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도 뭐 한옥주택들이 옛날 주택이 아니라 새로 지은 한옥주택으로 보이고 있죠. 네, 들어가는 이제 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되겠죠. 바로 요 길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역사의 도시답게 이렇게 한옥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2층 주택이죠. 2층에 한옥주택입니다. 나무 기둥으로 아주 뭐 제대로, 난간도 제대로 된 주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에 뭐 건물의 구조도 완벽한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에 이제 주차장 자리도 이렇게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됐으니까 신축주택,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붕 모양도 멋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골목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가 되겠고요. 네, 주변 환경이 되겠죠. 네, 요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들어간 입구 부분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네. 아주 멋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한옥주택이 되겠죠. 네, 내부 모습의 사진은 뭐 여러 장이 있는데,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해서 제가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도 이렇게 나무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진입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쪽에 위치한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백제의 도시인 공주에 위치한 2층 한옥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